뭐 요번엔 때리지 말고. 네. 아, 부활은 안 돼요. 시체 조종이 없어요. 제가 시체 조종이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봅시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랙 드래곤 겁나 패주고, 자, 넘기고, 때리고, 자, 때리고, 자, 몇 마리죠? 네 마리. 아, 이 느려 터졌네, 아주 그냥. 자, 12마리 넘어가고. 자, 여기서, 땅 정수왕 한 번 더 할까, 차라리? 차라리 그냥 난전을 만들자. 땅정을 하나 더 부르고. 2판 4판이다. 어우, 좋아요. 자, 매우 좋습니다. 아주 경쾌한 소리. 경쾌한 사기 저하 소리. 어우, 야. 야, 씨. 아프다 좀. 좀 많이 아프다. 일단 네 마리 남았고요. 소고기가 들어왔는데 마법 거부를 쓰고 들어왔네. 자, 269가 남아 있고요. 자, 요 7마리로 소고기의 반격을 뺄까 차라리? 아니야, 얜 넘기자. 넘기고, 자, 15마리 넘어가고, 요 녀석으로 이 소고기 때리고. 좋아요. 사기 저하 소리. 자, 그 다음 가가지고 불드 때리고. 야, 안 죽는구나. 약하긴 약하다. 야, 그래도 60마리니까 한 2마리 잡겠지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네요. 이거 안되겠는데. 일단 위치 좀 옮기고, 가서 여기 안되지. 여기 8마리 가서 때리고 1마리. 자, 일단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슬슬 번개를 이런 애들한테 써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았다. 아까는 화염폭발 다 모여있을 때 막 갈겼는데, 요번에는 요렇게 다 살아서 왔으니까 5, 4. 자, 5짜리한테 한 발. 그 다음에 포탑. 아, 요것도 은근히 안 좋다. 아깝게 차라리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를 틀어 막으면서 때리고. 보자. 두 마리가 296이 남아있고, 대기 한번 타고 두 마리. 자, 여기다 때리면은 저 엉덩이도 맞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다 한 대 치고. 자, 대기 한번 타고요. 자, 이제 슬슬 왔죠. 일단 이길 수 있는 건 확실한데 방법이 잘못됐어. 자, 7마리. 아, 거기다 데빌도 앞으로 왔고. 이거는 처음에 화염폭발 막 쓰다가 모였을 때, 4마리 이상 모였을 때 화염폭발 쓰다가 왔을 때. 아닌데? 그럼 또 블랙드래곤이 겁나 센데? 어찌해야 되냐. 자, 2마리 남은 거 일단 마무리하고. 아, 마무리 또 못하네. 이 녀석이 엉도 스탯이 좋은가 보다. 11, 10, 12, 8. 하필 또 네크로맨서네. 자, 뭐 어쨌든 간에 요번에도 뭐 쉽게 풀리지만은 않네요. 자, 한 마리 잡혔고, 이제 여기 좋은데, 여기. 아, 아니구나. 얘 언데드니까 안 되겠구나. 자, 일단 요 상태에서 번개를 여기다 꽂아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쏘고, 한 마리 한 마리. 자, 72, 213 여기다 쏘고. 그 다음에 한 마리 남았는데, 그 전에 이거 때리고. 자, 올라가면서 뒤에서 엉덩이 때리고. 네, 아티팩트를 가지고 있나보네. 아티팩트를 갖고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제 느낌엔 왠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여기다도 마법 거부를 쓰기 전에 마나 다 썼네, 거의. 일단 번개. 야, 근데 무슨 포탑을 하나도 못 부셨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자, 여기다 때리고. 자, 이제 포탑 좀 부셔라. 그래, 진작에 그랬어야지, 임마. 엉덩이 때리면 아프나요? 네, 그래서 아, 그냥 하는 소리예요, 제가. 뭔가 뒤에서 때린다고 피해를 더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요거 때리고 밑에 내려와서 때려주고. 자, 이제 남은 거는 이 리치가 죽지 않게끔 유지를 하면서 적을 잡는 건데. 자, 저 포탑 나머지 하나.
그리고 번개 이겼네. 자 일단 이기긴 했는데 이게 이만한 가치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우 야 마나가 아 야씨 와 야 어떻게 이러냐. 마나 딱 마지막 하나로 와 진짜 그지같다. 야 씨 어떻게 이래. 딱 마지막 한 발의 마나로 저걸 딱 잡냐 진짜 소름. 와 씨 야 진짜 어이없다. 이걸 이겨도 못 이기거든요. 와 진짜 그지같다. 와 씨 이렇게 이겼는데 졌다고 나오죠. 와 정말 씨. 자 요거 다른 데부터 칩시다 일단. 자 오랜만에 참수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리치한테 부활이요? 언데드한테 부활? 자 일단 계속해서 로드해서 가봅시다. 아 그 뭐야 저 뒤에 있는 병력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야, 이거 어디야? 알라크? 마지막으로 한 게 어디였죠? 2분 그리고 이게 8분 요거네. 자 여기서 다음에 공격을 했었죠. 이 차르나의 병력만 있으면 되는데. 아 이걸 꼭 끌고 와야 돼? 자, 이리로 가서 요걸 줘야겠네요. 어쩔 수가 없네. 자, 요거를 줍시다. 요걸 주면 확실한데,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데. 아, 힘들다. 자, 이렇게 잠깐만 주고, 잠깐만 빌려 쓰자. 잠깐만 빌려 쓰자. 네. 네, 언데드 왕의 망토가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게 돼요? 일단 저는 뭔가 금시초문인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일단 요 병력이면 뭐 그냥 싸워도 이기는 병력이긴 한데.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네 전투 결과 때 언데드를 주니까. 자 부활 안되네.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빠르게 잡아봅시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번엔 뭐 땅정을 소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서 빵빵 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리치 주는 걸로 이긴다. 아 부활을 쓰는 게 아니고. 아 간장경단님 말씀이랑 오발타님 말씀이랑 겹쳐가지고 헷갈렸네. 네 부활은 안 돼요. 언데드라서. 언데드 생명체한테 쓰는 게 부활이고 언데드한테 쓰는 게 시체 조종. 뭐 어쨌든 간에 방금 이겼을 때 네 안 돼요. 오발타님 말씀하신 그거는 안 돼요. 방금 딱 방금 했어요 그거. 자 요거 빠르게 잡은 다음에 많은 양의 리치로 만들고 후딱 갑시다. 데스브로 떴는데 안 죽었어. 야 60 남았어. 대단하다. 자 71마리가 쏘면은 겁나 많이 달겠지. 두 마리가 죽었고요. 그리고 반격이 빠져있으니까 몽둥이질. 자 마찬가지로 때려. 조금 남았네. 자 일단 주시자가 저렇게 사기 저하에 걸린 건 좋은데. 아 힘들다 힘들어. 오늘 방송 오래 해야 되는데 큰일났다. 벌써부터 지치면 안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화염폭발 아까랑 마찬가지로 마구마구 빵빵 써주겠습니다. 근데 위치가 되게 애매하다. 이거 내무금이 나오는 데가 없네. 그러면은 번개를 쓰자. 자 이쯤에서 이제 슬슬 번개를 여기다가 꽂아주고요. 그 다음 포탑 좀 제발 좀 부셔라 좀. 네 근데 고스트는 왜 이렇게 약해요? 살이 없어서 그런가요? 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자 빠지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어차피 우리 리치들이 잡을텐데 굳이 가서 맞을 필요 없고 빠지자. 자 전부 다 빠지고요. 그 다음에 자 우선 요 녀석이 접근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 대기 한번 타자. 대기를 한번 타고 원거리 페널티 안 받는 상태에서 팍팍 치자. 자 전부 다 나오고 있죠. 이제 요거 자 마무리 됐고요. 요거 자 이렇게 됐고요. 고스트는 애정으로 키우고 싶지도 않네요 저는. 고스트는 애정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딱히 애정으로도 키우고 싶지 않네요.
자, 대기 타고, 대기 타고, 대기 타고. 보자. 네 마리. 이거는, 일단 사기가 낮으니까 언데드가 섞여 있어서 딴 거부터 치자. 요거부터 치고, 그 다음에, 71마리, 안 죽었어? 야, 이씨, 맷집 좋네? 요걸로 7마리 잡고. 자, 이렇게 정령 소환을 계속 하는데. 자, 넘기고, 넘기고, 넘기고. 위치 좋다. 저 위치에다가 딱 화염 폭발을 빵! 하고 터뜨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많이 다네. 자, 이제 여기서 슬슬 붙어가지고 이런 애들 좀 때려주고. 이 벤파 로드도 안에다 넣어놓을 걸 그랬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슬슬 잡고요. 여기다 치면은 위에까지 맞지. 요거 때리고. 자, 이제 거의 뭐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진작 이랬어야 되는데, 씨, 너무 헛수고를 많이 했어. 자, 때리고요. 자, 과연 요걸 잡았을 때 그 보상은 얼마나 될지, 기대가 되는군요. 자, 저걸 안 죽였으면 스플래시 데미지를 쓸 수 있었는데 못 쓰겠네, 이제. 그치만 뭐 한 마리씩 잡으면 되지. 자, 요렇게 일단 마무리 됐고요. 경험치는 많이 주네요. 그리고 잡은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신속의 장화를 줬으니까 잡은 보람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09마리의 리치가 부활했으니까 요 정도면 뭐 나름 괜찮은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9마리의 리치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차르나한테 리치를 돌려줘야겠지. 자, 잘 썼다. 잘 썼어. 그 다음에 요것도 8마리 주고. 아니야, 벤파 로드는 다 주자. 로드 주고, 요렇게 주고, 요렇게 한 다음에 세무꾼을 나눠서. 자, 오케이, 가자. 일단 요렇게 가겠습니다. 저게 창조 경제라고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아, 여기 또 뭐 있구나, 이런 씨. 뭐가 이렇게 많어. 너 뭐야? 말레키스, 왜 여기서 얼쩡거려? 닿지도 않네. 자, 어쨌든 간에 요 녀석은 이성 지키러 가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어딜 가볼까? 아직까지는 나누기에는 산드로의 리치가 부족한 것 같고, 여기를 얘네를 치면 리치가 많이 생길 것 같다. 네, 어떻게 해골이 아니라 리치로 부활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자, 보시면은 요렇게 언데드 왕의 망토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으면은 고급은 리치로 되살립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까지, 네크로맨시 보너스까지 요렇게 줍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걸 얻어도 진짜 갈아 신어야 되네, 매턴마다. 어우씨, 이건 좀 싫은데? 근데 동눈 아티팩트를 두 개 얻었네요. 하필 우리 산드로가 동눈을 갖고 있는데 동눈 아티팩트 두 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여기를 내려와서 여기를 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밑에 있는 가운데 성을 치는 게 나을지. 이거 막 완전 뭐 술래잡기인데 진짜. 자, 일단 가운데 성 가자. 위쪽은 귀환을 탈 수 있으니까 이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 위험하다 싶으면 귀환을 타면 되고. 자, 이렇게 일단 턴을 넘기고요. 네, 언데드에게 있어서 특히 네크로폴리스. 네크로폴리스가 언데드구나. 자, 어쨌든 간에 네크로폴리스에게 있어서 최강의 아티팩트죠. 아, 이 성 또 왜 병력을 안 넣어놨어. 나는 지금 성을 얻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병력 많은 애들 잡아서 리치로 살리고 싶은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산드로를 돌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밑에 볼까요? 세이브 한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병력이 와있나. 여기 깃발까지 보이긴 하는데 안 닿네. 이동력이 너무 짧아가지고 닿질 않네요. 자, 그럼 돌아가자. 들어가서 여기 짱 박혀있고. 병력 뽑을 건 없습니다. 그리고 파워리치로 올려주는 게 당연히 더 이득이죠. 자, 세무금으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네, 아, 동눈 이펙트? 근데 뭐 산드로가 너무 센 것도 있으니까. 아, 이거 잡고 가고 싶은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 가서 만화 채운 다음에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턴 넘기고요.
자, 좀 많이 좀 와라. 그래, 많이 와라. 일로 와. 다들 와. 자, 여기 두 마리 보키열 쓸데없는 요런 녀석 있고. 자, 양념 뿌리고 독도 걸고 막 걸고 다 걸고 컷 넘어가고. 자, 들어와서 한 마리 잡고. 네, 근데 언데드 성이 두 개나 있는데 시체 조종이 안 나오나요? 라고 하시는데, 마법사 길드를 올리질 않았어요. 계속 뺏겨가지고.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아, 여기 이미 5레벨이었구나. 네, 여긴 일단 시체 조종이 없네요. 자, 어쨌든 들어가서 마나 두 배로, 왜 안 불려주냐? 요번 주차에 누가 가져갔나?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이상하다. 자, 어쨌든 간에 마나를 안 채워줘. 언데드라고 차별하는 거야? 자, 여기도 있고 그 다음 여기도 있는데 어디를 먼저 가봐야 될까? 여긴 퀘스트 카드가 뭐지? 아, 초록색. 지들 편만 챙기겠다 그거지. 자, 어쨌든 요 상태에서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질이 좋아요? 그래요? 자, 와라 와라. 가지 말고 와라. 지나가지 말고 오라고. 그냥 지나만 가지 말고 오라고. 자, 메리스트 그 다음에 다크스톤 요렇게 두 마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녀석을 치러 가면 이 녀석이 일로 올 것 같아. 그니까 이 녀석을 치러 가다가 귀환을 타자. 여기서 턴 종료하고요. 자, 또 뭐가 하나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저 녀석에 대한 방비도 해야 될 것 같고. 역시 오죠. 그러면은 귀환해서 얘 잡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되겠다. 근데 또 그러려면은 마나를 거의 안 써야 되는데, 마나 지금 39가 있으니까 귀환 쓰는데 필요한 마나 12. 자, 마나 쓸 수 있는 양이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일단은 이 콜드 쉐도우로 돌아가서, 자, 돌아가서 이거부터 잡고. 잡고 양념 뿌리고 쓸 거 다 쓰고. 보자. 마나는 쓰지 못하죠. 자, 4가 남아있는 4마리 있는데 넘기고 그냥. 자, 데스블로우를 이 미노타우루스에게. 오케이, 떴다. 좋아요. 자, 쏘고. 19가 남아있는데 263에서 363의 피해잖아요. 이게 319피해 이상이 뜨면은 딱 좋은데 그럴 리가 없어. 역시 나의 운은 그럴 리가 없어. 자, 넘기고. 네, 아, 1일차니까 한번 해보자.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하게 언데드라서 안 주는 건지. 근데 그런 설정은 없었는데 이상하다. 자, 어쨌든 간에 스컬피커 쏘고요. 그 다음에 네 마리 남았으니까 때리고. 노화 걸었네. 웬일이요? 자, 도망을 못 치게 하려면 장님을 이제 슬슬, 아, 많았으면 안 되지. 자, 일단 이쯤에서 턴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넘기고. 네, 하루 있어요. 아, 그니까 그냥 마나를 채우는 거 말고, 그냥 마나 채우는 거 말고 그 마나의 소용돌이. 자, 이거 때리고. 애매하다. 이거 조금 모자르겠는데? 어떡하지? 조금 모자르겠는데. 여기다 한 대 쏘면은 다섯 마리가 남으니까 이거 다섯 마리 잡을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화살로 이거 잡고 이걸 쏘면은 잡힐라나? 오케이, 됐다. 아티팩트가 많네요. 근데 지금 막상 당장 쓸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네. 자, 요렇게 아티팩트를 얻었고요. 잠깐만요. 네, 주당 한 번인데 이게 되네? 다른 영웅이 받아갔나 보구나 이때. 그 전주에. 자, 뭐 어쨌든 이거를 들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퍼노로 귀환 타고 개했나 가서 여기를 좀 막아주면서 이 녀석들을 좀 경계를 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 그대로 있고. 자, 이 상태에서 턴을 넘기겠습니다. 근데 저 마나의 소용돌이가 제가 방금 헷갈린 게 뭐냐면은, 그 제가 뭔가 아군이 있을 때는 영웅들 다 들려가면서 여러 명 다 두 배로 불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상하다. 상대가 쓰던 걸 뺏으면 안 되나?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메리스트, 얘는 아마 여기 구석에 박혀 있을 것 같으니까
저 녀석은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다. 자, 저 녀석은 아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서 다음 턴에 잡아버리고 턴 넘기고. 네, 그럼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 주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영웅 제한 없이, 그러니까 모든 영웅을 다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저번 주에 갔을 때 적의 영웅이 가져왔다고 저한테 안 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 그러면은 영웅을 뽑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 전투 끝난 다음에 말 나온 김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자, 어쨌든 간에 봅시다. 요거를 한 턴에 잡으려면은 가서 물어. 아, 저런 걸 못 잡냐. 자, 여기죠. 그 다음에는 여기고. 아, 뺏긴 주에 되찾은 거일 수도. 아, 그러네. 네,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그 가능성도 있네. 자, 일단 여기서 요거를 딱 잡힐라나? 오케이, 됐다. 좋다. 그리고 71마리가 속에 냅두는 게 낫겠지? 24, 13, 15 요거 쏘고, 그 다음에 요걸로 요거를 쐈을 때, 아, 못 잡네. 근데 도망은 안 가네. 전장의 수갑 있나, 나? 네, 에드윈님의 말씀이 제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일시적인 버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도. 자, 59마리 리치가 생겼고요. 말 나온 김에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영웅을 뽑으면은 이게 영웅당 무조건 해주는데, 자, 동눈 영웅 림보스죠. 이렇게 뽑으면은 중급 신령술. 안 해줘? 얘 만화체 없나 설마? 만화체 있고. 다시 들어가면 안 해주네? 이거 원래 이랬나? 이상하다. 내 기억이 잘못됐나? 자, 일단 한 영웅한테 한 번밖에 안 해주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도 제가 요즘 자주 헷갈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제 기억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큰데, 일단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다 뭉쳐있고, 일단 지하에 있는 거 후딱 잡아버린 다음에 여기를 싸그리 정리를 하면 되는데, 보자. 얘도 좀 걸리적거리고. 이 알라크를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아마 이 님부스가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서 기다리다가 여기서 기회를 노리다가 귀환을 써서 가서 잡자. 자, 일단 턴 넘기고요. 자, 위로 막 기어 올라오네. 자, 이렇게 오죠. 그러면 이제 님부스 치워버린 다음에, 근데 갈 수 있나? 자, 산드로가 온다고 갈 수 있겠죠? 자, 님부스를 치워버리고 홀드 섀도우로 간 다음에 이거를 잡아주면은 이렇게 미끼 작전 좋습니다. 요거를 또 이제 리치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리치도 좀 이제 파워리치 합치고 좀 나눠야겠다. 9마리. 자, 일단은 선빵부터 가서 톡하고 치고요. 몇 마리 못 잡는 거 보니까 스탯이 높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봤는데 별로 안 높네. 우리 그냥 고스트 드래곤 자체가 약한 것 같아요. 보자. 6마리. 일단 고스트 드래곤이 맞았을 때 좀 아플 법한 이런 애들 좀 잡아 죽이고. 자, 튀겠죠? 일단 3마리 잃었고 22마리를 얻었으니까 이득.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길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귀환 써가지고 잡아야겠다. 자, 넘어가고요. 자, 저의 함정이 걸려들고 있죠. 한 마리는 내 함정을 간파했군. 여기서 이제 게헨나로 돌아가서 저 녀석을 죽이겠습니다. 자, 너 잘 걸렸다. 네, 고스트 드래곤은 6레벨 최강자죠. 6레벨 최강자. 아, 고스트 드래곤 정말 불쌍하다. 그지 않나요? 정말 불쌍한 유닛이에요. 6레벨 취급받고. 자, 어쨌든 간에 아까 말했던 대로 요거 이제 두묵금, 요거 두묵금 요렇게 하자. 자, 이제 밑에 있는 성을 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요번 미션은 엄청 빠르게 갈 수 있었던 미션인데,
일단 맵을 모른다는 점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디에 잡몹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모른다는 점이라던가, 뭐 이것저것 다 겹쳐가지고 꽤나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낼 수 있었던 미션인데. 자, 어디가? 여기가 뭐 지성소도 아니고 전망대 가서 뭐해? 자, 한 마리 남아있는데 이렇게 잡아버리고요. 이렇게 리치 한 마리로 바꿔주고, 이제 제 초반성. 일단 지하에 많이 안 갔지? 이 정도 거리면 한 턴엔 못 오니까, 자, 혹시 모르니까 님부스를 여기 보내놓고 그 다음에 유성신 다음에 귀환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나간다. 안다치 좋아요. 자, 거의 끝나가는데요. 혼치윈드, 제 제일 처음 그 완전 민속촌 같던 그런 성인데, 자, 후딱 잡아버리고 갑시다. 자, 한 마리 필요 없어. 가서 물어. 잘했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문제인데, 아 이거 참, 이 정도의 병력은 여기서 뽑는 게 되네. 오케이, 요걸로 막을 수 있겠다. 자, 요걸로 막아주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좀비, 아 그 리치를 조금 놔두고 하자. 여기서 가이스란 같은 애 뽑아가지고 이 가이스란으로 리치 조금만 받아서, 50마리만 받아서 이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드로는 귀환을 타겠습니다. 자, 콜드 쉐도우, 콜드 쉐도우로 가서, 네, 아이 뭐 이제 와서 할 거 있나요? 그냥 죽이면 되지. 죽이면 되지. 1일차구나. 오케이. 그 다음 님부스 빠지고, 자, 가서, 자, 요것도 한 마리네요. 이제 뭐 요번 미션 끝났습니다. 다음 미션이 이제 기다려지네요. 자, 여기 한 칸짜리니까 길을 막아버리고 요렇게 턴을 넘기겠습니다. 치러 오네? 아, 성이 없구나 얘네. 끝났네. 성 없네. 자, 쓸만한 마법 없구요. 그냥 아무거나 때리자. 대기, 대기. 보자. 파워리치 6마리. 요런 거 때리, 아, 맞다. 언데드지. 이런 씨. 스플래시 때문에 여길 때린 건데, 언데드였다는 사실을 잠깐 잊고 있었네요. 자, 32마리 잡아버리고, 자, 넘기고, 아, 자동전투. 네, 요런 거는 솔직히 자동전투를 해도 되죠. 이 정도는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지. 자, 어쨌든 간에 20마리 남아있는데 요렇게 리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중급 심령술 찍어주고요. 갈스란이 잘 크면 참 무섭지. 자, 알라크가 있네요. 네, 민속촌에 돈 좀 부었네. 자, 알라크 마지막인데, 자, 잡고 후딱 다음 미션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요번 미션에서 너무 꿀었으니까 후딱 넘어가야지. 아, 그러네? 아니지, 아니지. 네, 너무 키우면 또 안되니까, 네, 너무 키우면 안되니까 그냥 여기서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번개. 순간 깜짝 놀랐네. 자, 꽂아버리고 가서 때리고. 네, 배우지 말아야 돼요. 네, 배우면 안돼요. 자, 여기다 쏘면은 위에 거랑 맞겠죠? 그 다음에 요거 잡고, 네, 사형이랑 싸울 때 고달플걸요. 아, 괜찮아요. 수로 밀면 되죠, 뭐. 자, 쏘고, 이제 요거 쏘면 사망. 빠이빠이. 자, 요렇게 일단 요번 미션 끝이 났습니다. 일부러 스탯도 안 올리고 있는데 마법을 배워버리면 또 너무 힘들죠.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산드로와 그의 언데드 군대는 대항하는 레인저와 바바리안들을 격퇴해야 합니다. 산드로와 전투에서 패배하면 시나리오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산드로는 이번 시나리오에서 40레벨까지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가 획득한 경험치와 능력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방어력, 자, 공을 받고 시작하면 또 너무 세지니까 방을 고르고, 그 다음에 불가능. 자, 요 상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데이자에서 에블리아, 에라시아, 크루로드 군대를 처부수긴했지만 정작 그들의 영내로 침공하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나와 피니어스가 동시에 침공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헤이오이들 멋지다. Once again, Phineas wishes me to handle the matter personally.
자, 피니어스가 나온다고 하네요. 피니어스 되게 못생기네 아니었나?